저는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. 뭐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도 저는 총각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져 있다. 아 맞다, 형 총각이셨죠 아직. 아, 네, 힘듭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부산의 랩타일 정글 오성민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까 전에 리뷰편에서 뭐 별로 찍을 거 없다고 하시던데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재밌던데요? 찍을 게 별로 없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. 아니 무슨 전래동화 듣는 줄 알았어요. 무슨 개체마다 히스토리가 왜 그렇게 많으신 건지. 제가 좀 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. 지금 인터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또 좀 예. 이야기하다 보면 끝도 없이 또 나올 그렇죠,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좀 생소한 직업이기도 그렇죠. 하고 사람들이 다 네. 몰라는 직업이죠. 그렇죠. 이 일을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하셨는지.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교 전공이 경찰이었는데. 아 경찰? 예, 경찰 행정과를 졸업하고 고시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 좀 외로운 거죠. 그래서 아... 우연찮게 그냥 바람 쐬러 청계천에 돌다가 꼬꼬부기를 보게 된 거예요. 경찰 시험 낙방하고 아... 이제 너무 집중해서 보게 된 거예요. 원래 동물을 또 좋아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집중해서 보다가 어차피 저는 공부머리는 아니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에서는 아무리 끝으로 올라가더라도 회사의 오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장이 되고 싶으셨군요. 그렇죠. 저는 좀 약간 자유롭고 부여받지 않고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. 아, 또 그런 뜻이 있었군요. 네, 그리고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많은 그리고 사육장을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즐기기 위해 했습니다. 말씀 상당히 잘하시는데요. 카메라 올라오는 거 맞나요? 울렁증 있습니다. 울렁증 있습니다. 지금 영업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죠 지금? 제가 2013년도에 뭐 사업자 등록 중에 나왔으니까 어느덧 8년 차네요. 아 이제 8. 아 기억하기로는 사장님 그때 사업 규모가 좀 작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해서 그냥 조그만 가게라도 있으면 된다. 아 8평이었습니다. 8평. 네. 지금 몇 평이죠? 지금 대신 한 60평 정도 됩니다. 성공하셨네요. 그때 제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에 10만 원을 못 벌었습니다. 그리고 하루에 10만 원을 못 벌었는데 제 목표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밥을 먹자였습니다. 굶으셨어요 그러면 못 벌 때는? 예. 네. 그걸 불쌍하게 여긴 손님들이 네. 밥을 많이 사주셨습니다. 뭔가 또 히스토리가 또 나오네요. 이게 항상 뭐 샵이라고 해서 사장님도 알다시피 다 오픈한다고 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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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파충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더 안 좋았을 때고 네. 진짜 매니아들만의 취미였잖아요. 네 그렇죠.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커지신 건 아니실 테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이나 이렇게 좀 좋게 보신 분들이 네. 이제 자기 지인들이 애견 카페처럼 이제 파충류 카페를 하고 싶다 네. 이제 그런 큰 다이를 소개를 시켜주게 된 거죠. 아, 큰 공사를 많이 하셨군요. 예. 그런 과정 겪으시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신 거네요.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직업의 장점은 어떤 건지? 뭐 당연히 파충류샵 사장들은 동물을 자기가 키우고 싶은 동물을 좀 저렴하게 이방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예.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이쁜 여자라든지 좀 많이 와주십시오.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. 항상 많으시죠 이쁜 여성분들.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에.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러면 영업직이 아닌 이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데 네. 여기 있으면 진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. 아. 저희 샵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. 저희 손님들은 여기 와서 자기가 있었던 일상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.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말이 많으시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자기 승진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아니 그런 걸 여기 와서 이야기한다고요? 네 그렇고 이런 애들 보여주셨습니다. 이제 중학생인데 뭐 어디에 털이 나왔어요 사장님. 지금 대화가 지금 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러면 이 직업의 예. 단점은 또 어떤 건지? 이 직업의 단점은 저는 모든 직원들이나 뭐 손님들한테도 그냥 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. 손님들한테 분양가는 개체는 건강한 개체들이에요. 근데 이 직업의 진짜 안 좋은 단점이 예. 건강한 개체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예요. 수입 들어왔을 때 이게 건강한 개체가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예. 이게 좀 퍼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런 애들을 특별히 관리해야 되고 제가 처음 이제 장사를 한 지 얼마가 안 됐을 때는 예. 수입 들어오면 3일간 집을 안 갔습니다. 관리를 컨디션 하게. 확인하신다고. 예. 그리고 생각보다 폐사하는 개체들이 많아요. 거기에 아. 받는 상처. 뭐 돈은 뭐 없다고도 있고 있다고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술도 많이 저 술 안 먹는데 술도 많이 먹고 잠을 못 잡니다. 샵을 운영하시면서 진짜 기억에 남는 일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있죠. 또 있습니다. 어느덧 8년인데 다 손님들이 저를 좋게 봐준 것도 있지만 저 손님과 여름 피서 같이 다닙니다.
아 손님이랑 네 그리고 손님 아, 지금도요? 네 연락을 하고 그리고 와... 손님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입니다. 야 이건 대박이다.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동호회 회장 같은 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. 아 저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냥 같이 즐기는 거.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네요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낚시도 이제 같이 다니고. 아 낚시 그 맨날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이 전부 다 손님들이랑 같이 다 손님들입니다. 랩타일 정글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인연이 돼서 친형 같은 친동생 같은 이런 동생과 어... 형들이에요.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직도 그 많은 손님들이랑 추억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게 그게 좋은 예, 기억이 네. 제일 남는 기억이네요. 그렇죠.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박준일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합니까?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까? 이 질문도 저도 평상시에 많이 와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하지 말라고. 하기 나름이라고. 아, 하기 나름이라고. 네. 아 죄송합니다. 처음 이제 막 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엄청 큰 그림을 그립니다. 네. 오픈하게 되면 떼돈을 벌 거라고. 일액천금을 꿈꾸는 그렇죠. 사람들죠.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거는 네.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네. 모르면 모른다고 손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샵 사장이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자만하지 말고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거. 엄청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레드오션이냐고요? 블루오션이냐고요? 블루오션입니다. 블루오션입니다. 이제 아. 부산에는 그만 너무 많은 샵들이 생겨서 아 근데 블루오션인데 부산에는 그만 네. 하지만 그냥 샵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춘우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확실합니다. 저도 솔직히 우리 바로 옆에 샵 생겼는데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정원 시장 좀 키워보자 그렇죠.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같이. 아 근데 이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거? 네, 일단 이쪽으로 좀 와보실래요? 안 때릴게요. 이쪽으로 와보세요. 키우시면 제가 이제 입점하겠습니다. 아 저 랩장 입점하면 그냥 바로 창원 뜨려고요 그냥. 우리 솔직히 랩탈 정글이라고 하면 비싸다는 이미지가 좀 강해요. 아 랩정은 좀 비싸요 아시죠 솔직히. 솔직히 네. 저는 말씀드리는 너무 건데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. 그렇죠. 그래서 이참에 그냥 인터뷰에서 한번 까발려보자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 랩탈 정글이 좀 비싸다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저는 오히려 비싸다는 게 자부심입니다. 그냥 흔히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분양 가격만 봅니다. 동물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찍어 나온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틀려요.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먹이부침이나 기본적인 건강한 개체를 분양을 하는 생물한테 AS라고 이야기하긴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죠. 우리는 개체를 분양하고 쌩 까는 샵이 아니다 보니 전문용어가 나왔습니다. 쌩 까다니요. 무시하는 샵이 아니고 계속 소통하는 샵입니다. 아 소통하는 샵. 네. 저는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. 뭐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도 저는 총각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져 있다. 아 맞다. 형 총각이셨죠 아직. 아, 네 힘듭니다. 네. 진짜 위급 상황이거나 그 애가 잘못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라. 이 말은 뭐 사장님이 자신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네.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높은 가격이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싶다. 그 말씀도 아까 제가 하셨었는데. 네 맞습니다. 이제는 파충류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. 네. 너무 독불장군처럼 이게 비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서비스는 그대로 가되 우리의 마진을 줄이고 이제 더 노동력은 그냥 봉사라 생각하고 가격을 이제 평균 시세로 맞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가격이 비싸다고 욕을 먹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공약은 뭐 실행에 옮기시는 걸로 편집 없이 올리겠습니다. 네. 올해 제가 이제 3월 설 지나고부터 지하 1층 1층을 이제 그걸 또 확장을 합니다. 총 120평을 이제 손님한테 공개를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뭐 리뉴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멋졌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. 예, 아니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뭐 혹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너무 말이 길어져서.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. 말 겁나 많으신데요. 농담이고요. 마지막으로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. 저 같은 경우는 랩타일 정글 이 8년까지 저만 잘나서 온 게 아니고 랩타일 정글 울산전 사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랩타일 정글 김혜정 사장님 그리고 현재 이제 12월 달에 오픈하게 된 랩타일 정글 양산전 사장님. 아 양산전 이번에 예. 새로 오픈하셨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예. 많은 체인점 사장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. 체인점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항상 뭐 불만 사항이 있으면 본점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다시 이제 체인점 사장님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예. 더 손님들이 만족하는 그런 파충류 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 멋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인터뷰가 너무 길어서 이제 편집할 때 뒤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. 자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. 아 예예. 예. 자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상으로 랩타일 정글 오성민 사장님과 인터뷰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어려운 시간 내주신 오성민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 형 말 너무 많아요. 말 많잖아 진짜.